안녕하세요. 해지티 부글입니다. 여기 누가 없지 않나요? 주원쌤 잘렸어요. 사실 농담이고요. 주원쌤은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저 혼자 부글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부글 2강 시작해볼게요. 이번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 중에 김현지님과 이혜리님이 달아주신 국자랑 색깔 있는 숟가락을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반사되는 거를 그렸어요. 자, 그럼 실기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초벌을 칠해주세요. 국자에는 로엄버 꿀맛이 화이트를 사용하고 스푼에는 오페라 버밀리언유 바이올렛 화이트를 사용해주세요. 오늘도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울마딥과 오페라를 사용했어요. 국자에 비치는 스푼 색은 원래 스푼과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라이트 레드를 살짝 더 섞어서 표현했어요. 그래야 원래 스푼과 색이 떨어져서 더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어두운 톤을 칠해줄 건데요. 세피아와 인디고, 그리고 소량의 화이트를 섞어서 사용해주세요. 물론 중간중간 다른 색들도 섞어서 사용했어요. 그래야 색이 훨씬 더 다채롭거든요. 이제 세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둠부터 찍어 올리고 그 경계를 풀면서 묘사를 해주세요. 묘사는 3호붓으로 해주시면 돼요. 국자 손잡이의 윗부분은 웜그레이, 아랫부분은 쿨그레이로 표현해주세요. 마찬가지 3호붓에 물만 묻혀 닦아내듯 묘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물감을 닦아낼 때는 절대 물을 많이 묻히면 안 돼요. 그럼 더 지저분하게 닦인 겁니다. 이제 스푼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스푼의 중간 톤은 아까 알려드렸던 색에서 화이트만 덜 섞으시면 돼요. 화이트의 양을 조절해가면서 잡을 곳은 잡아주고 풀어줄 곳은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됩니다. 스푼의 어두운 면은 계속 쓰던 색 위에 크림슨 레이크, 그리고 라이트 레드, 바이올렛을 조금씩 섞어서 표현해줍니다. 쓰던 색 위에 섞어서 해야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답니다. 생블랙 빼고 세상에서 제일 진하게끔 물감을 섞어서 스푼과 부딪히는 부분부터 칠해줍니다. 스푼이 밝은 색이니까 그 주변을 어둡게 눌러야 스푼이 더 잘 보이겠죠? 국자에 하이라이트를 제외하고 칠해주세요. 학생분들도 웬만하면 남겨가면서 칠해주세요. 나중에 포스터 컬러 화이트 올리는 것보다 남기는 게 더 쨍해 보이거든요. 물론 자잘한 부분들은 화이트를 써주는 게 시간상 더 효과적입니다. 사실 사진에서 국자에 반사된 스푼 주변은 밝았는데 일부러 어둡게 눌러줬어요. 그래야 반사된 스푼이 더 잘 비쳐 보이거든요. 이제 다시 붓에 물을 묻혀 닦을 곳을 닦으면서 묘사해주세요. 그리고 화이트를 살짝씩 찍어주시면 물감 사용은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색연필을 사용해 줄게요. 색연필은 프리즈마로 925, 929, 930, 941, 944와 그리고 화이트랑 블랙 색연필을 사용했어요. 어두운 색상부터 사용해서 잡을 곳은 잡아주고 좀 더 연한 색으로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블렌딩은 꼭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색연필이 날려 보이는 걸 싫어해서 특히 플라스틱같이 매끈매끈한 재질에는 블렌딩을 살짝 해주는 편이에요. 반대로 나무같이 거친 질감엔 일부러 블렌딩을 안 하고요. 자, 완성되었습니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정말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제가 5강까지는 반사체 관련으로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사체 관련된 소재를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3강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구글링 하세요. <웃음> 주원쌤 잘렸어요. 아, 진짜 못하겠어. 웃으면 안 돼. 아, 진짜요? 아예 여기 아예 안 봐도 돼요? 아예 안 봐도 돼요. 아예 진짜 아예 안 봐도 돼요? 아예 여기만 보고 해요. 좋아요. 우선 초벌을 칠해준... 아? 오늘도 역시나 울모. 오늘도 역시나 내가 너무 이런 거잖아. 어색해. 괜찮았어요? 뜨던 색이 섞어서 해야 조화롭게 어우. 자, 완성.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